프로농구가 드디어 내일 개막합니다. 모비스와 SK가 올해도 우승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LG와 동부, 인삼공사도 만만치 않아서 춘추전국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화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대결했던 모비스와 SK. 안정적인 팀워크에 전력 누수가 없어 변함없이 절대 강팀으로 꼽힙니다. 모비스는 사상 첫 2연속 우승, SK는 아쉽게 놓친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전력 누수가 없는 상태에서 맞는 시즌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시즌이고 또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양강 구도를 위협할 팀은 LG와 동부, 인삼공사입니다. 특히 대형 신인 센터 김종규를 영입해 베스트5로 완성한 LG와 윤호영이 후반기에 상무에서 돌아오는 동부의 전력이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돌아올 때 윤호영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수비농구 추구하는 쪽에 또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내일 개막이 된 5경기가 모두 열려 우승 트로피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양동근과 김승현의 멋진 가드 대결이 펼쳐질 모비스와 삼성의 공식 개막전을 KBS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이정화입니다.